오늘은 남녀 솔로 대표 만찢남 만찢녀 두 분을 모셨습니다. 뜨거우면서 녹아내릴 듯한 부드러움을 가진 큐티 섹시 백호 씨, 긴 잠에서 깨어난 MZ세대 뱀파이어 깃털 이채연 씨, 철판 스페셜 철가루 마음의 매력을 쉐어거리 솔로 덩크. 같은 날 솔로 데뷔한 두 분이에요. No Rules로 첫 솔로 앨범을 낸 백호 씨, 1년 6개월 만에 Hush Rush로 솔로 데뷔한 이채연 씨, 두 분 어서 오세요. 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가수 백호입니다. 안녕하세요. 가수 채연입니다. 네. 아니 우리 김혜수님이 네. 김혜수님이 묻혀주셨어요. 잠시만요. 두 분 너무 눈부셔서 선글라스를 끼고 보라 봐야겠어요. 보라 낄 수 있어! 와, 감사합니다. 야, 선글라스 끼셨나요? 그리고 김혜주님 문자 우리 채연씨가 볼까요? 네, 김혜주님께서 역시 백호 내 멀티비타민 아침부터 힘이 나네요. 백호 오늘도 화이팅. 그렇죠. 지금 뭐 아침 비타민이에요. 그러면 우리 또 김지혜님 문자는 백호 씨가 볼까요? 네, 채연님 너무 러블리하신 것 같아요. 솔직히 요즘 아이돌은 잘 모르는데 채연님은 눈에 확 띄어서 제가 기억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눈을 휘둥그레하고 이렇게 리액션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진짜 보는 라디오 한번 켜주세요. 아니면 너튜브. 두 분은 만찢남 만찢녀라고 말씀드리면서 사실 좀 어거지로 엮어봤는데 네. 근데 약간 들어보죠. 자연스러워요. 만화 슬램덩크 들어봤죠? 네네네. 남자 주인공이 강백호. 그치, 강백호와 네. 여자 주인공이 최소연 해서 최연 따서 솔로 앨범으로 철가들의 마음에 꼬리 나치라고 솔로 덩크로 지어봤어요. 억지네요.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렇게 들어보니까 억지죠. 아, 네, 네. 난 되게 자연스러운데. 정작 당사자 두 분이 좀 억지스러워 하시네요. 아니, 왜냐면 사실 두 분이 10월 12일에 같은 날 컴백을 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이거 어떻게 날짜를 서로 맞춘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그냥 나와보니까 계셨어요. 지현도 네. 나와보니까 백호 씨가 나와 계셨고. 네. 아니, 근데 벌써 서로 같이 챌린지 영상을 찍으셨다고요? 맞아요. 맞아요. 이제 저희가 대기 시간에 같이 찍었는데 춤을 너무 빨리 외우세요. 완전 빠르죠. 네. 빨리 캐치하죠. 네. 네. 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저도 아는 영역에서 봤는데 좀 다르더라고요, 춤이. 그죠? 네, 맞아요. 맞아요. 빠르고 또 이렇게 디테일도 있고.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채연 씨 거 찍고 채연 씨도 제 거 찍고. 네. 원래 아는 사이예요? 아, 근데 원래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제가 센터곡을 처음 했는데 그 곡을 프로듀싱 해주셨어요. 아, 네네네. 그래서 작사를 했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 한번 그 인연도 있었고 네. 그리고 이제 활동하실 때 컴백을 같이 했고. 네, 컴백도 같이 했고. 네. 뭐 그러면서 오며 가며 그리고 매니저님이랑 알더라고요. 아, 맞아요. 그러면 챌린지가 자연스럽게 진행이 돼요. 네네네네. 내가 굳이 안 나서도 대기실에서 네. 왜냐면 또 컴백 주간이 같으면 컴백 주간이니까 저 엑소 시우민하고 같이 컴백했거든요. 뭐 그런 게 있어요. 막가리. 막가리. 네네네네. 오늘 막가리 얘기 안 해주셔도 돼요. 두 분 얘기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두 분 멋지게 솔로로 컴백한 노래들 진짜 어떤 앨범인지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먼저 백호 씨부터 소개를 한번 살짝 해주신다면요. 네. 앱솔루트 제로라는 앨범이고요. 타이틀곡 포함해서 총 6곡이 수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제 감정 변화를 온도 변화에 빗대서 표현을 한 앨범이니까요. 뭐 들으시면은 뭔가 드라마 한 편을 본 것 같은 듯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잘하시는데 이번에 러브게임 나가셨어요? 안 나가셨어요? 러브게임이요? 네. 아, 이번에 못 나갔어요. 아, 박수현 러브게임 대신 네. 철판에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꼭 나가고 싶은데. 박수현 누나 지금 아마 노래 가사 다 외우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진짜 빨리 나가야 되는데. 아니 지금 살짝 깔린 노래 들어봤는데 백호 씨 목소리가 아까 시작할 때도 너무 매력적이죠? 채연 씨. 요거 네. 혹시 짧게 그 포인트 부분 한 소절 불러줄 수 있나요? 네. 해줄 수 있어. I wanna dive into you. Baby, 너의 체온 속에 dive into you. 뭐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노래요. 네. 목소리가 굉장히 매력적인데 앨범 제목이 여러분 Absolute Zero인데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절대 영도라는 뜻인데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컨셉이 온도예요? 네. 절대 영도는 이제 모든 에너지의 힘이 0이 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구애도 받지 않고 내가 표현하고 싶은 걸 표현을 하겠다 뭐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렇군요. 시철스님이 온도라는 컨셉이 맞죠? 기상캐스터로도 활약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생방송이었던 걸로 아는데 많이 떨렸나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일단 여러분 백호 씨가 기상캐스터 모습 컷 한번 듣고 올까요?
백호 씨의 기상캐스터의 모습이 더욱더 궁금한데 본격적으로 오늘의 날씨를 전달해 주시죠. 네, 오늘도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전형적인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에는 쌀쌀했지만 낮에는 선선함이 감돌며 깊어가는 가을을 느끼기 좋겠는데요. 하지만 일교차가 크게 나기 때문에 옷차림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와우. 아니 잠깐만 이거 채윤 씨 어때? 잘하지 않았어요? 발음이 너무 잘 들려요. 아, 그래요? 네. 아, 감사합니다. 보셨어요? 오늘 지금 처음 들었죠, 그죠? 네. 저는 근데 그 네. 음악 방송에서 기상 캐스터 역할로 이제 앨범 네, 소개를 해주시는 거 봤어요. 맞아요. 네. 아, 야 이거 VJ 같은 컨셉을 잘하시네요, 우리 백호 씨가. 아, 감사합니다. 일일 너무... 기상 캐스터 처음 했죠? 처음이고 제가 사실 무대할 때 하나도 안 떨었거든요. 네, 왜냐면 좀 약간 잘 준비가 돼 있다 그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하나도 안 떨었는데. 기상캐스터 거기 가서 다 떨고 왔어요. 왜냐면 전문 용어들이 있어가지고. 네. 그리고 또 생방송으로 진짜 정확한 날씨를 알려드려야 되니까 혹시 실수할까봐. 인가 이런 거는 그렇게 안 떨리는데. 네. 기상캐스터 약간 또 떨렸군요. 맞아요, 맞아요. 기상캐스터 근데 잘하셨어요. 지금 나 사실 난 얼마나 잘할까 들었는데 아니 너무 잘해서 네. 깔 게 없는 거예요. 좀 놀려야 되는데. 좀 놀려야 되잖아요. 뭐야 발음 해드는데. 아 감사합니다. 최현 씨 말대로 발음이 정확했고. 네. 아니 우리. 윤두성님도 새내기 아나운서 같아요. 목소리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신인 같은 느낌 있었는데 네. 4018번님 문자 한번 올려요. 채연. 네. 백호씨 이번에 홈쇼핑에서 옷도 완판하셨잖아요. 완판 노하우 알려주세요. 무슨 일이고 이게? 완판 노하우 제가 네 그냥 뭐 네 한 번 또 이제 홈쇼핑도 가봤는데 진짜 감사하게도 완판이 됐어요. 네. 그때 제가 후드 집업과 이제 조거 팬츠 그리고 패딩 베스트 그렇게 세트를 이제 드리는 구성을 팔았었는데 그 그냥 구성이 너무 좋았던 게 노하우지 않을까. 아 구성이 좋았다 오히려. 네. 아 그래도 겸손도 하는데 아니 뭐 다 잘하네요 의외로. 만능 엔터테이너 네. 느낌이 쏠쏠 올라오는데 자 그렇다면 또 우리 또 채연 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네. 채연 씨의 노래 하쉬 러쉬 소개 부탁드려볼까요? 네 이번 허쉬러쉬 앨범은요 고성에 갇힌 뱀파이어가 세상에 한 발짝 나가면서 느끼는 짜릿한 전율을 MZ세대만의 통통 튀는 상상력으로 풀어낸 앨범이고요. 제 앨범에는 4개의 곡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허. 네. 지금 나오는 허쉬러쉬가 메인 타이틀곡이고요. 네. 약간 좀 듣기에 팝적인 느낌이 들어요, 그죠? 맞아요, 맞아요. 팝 느낌도 드는데 이것도 첸 씨가 혹시 짧게 한 소절 부탁 들어봐도 될까요? 미쳐가자 아 도도도 와 도도도 이거 도도는 뭐예요? 도도도 도도도도도도도 아까 그 앱솔루트 제로 온 도도도도 온 도도도도도 경상 도도도도도 중도 도도도도도 함경도 도도도도 함경도 어디 도에 우리만 알려주시면 안 돼요? 무슨 돈지만 알려주세요. 미쳐가자 아돈 케어에서 돈이에요. 아 돈 도도도도 넌돈 이거예요? 아니 근데 딱 이 도도도 그 부분에 맞춰서 안무가 되게 많더라고요. 아, 그 네. 돈 쪼개가지고. 네, 그 부분 안무 되게 예뻐요. 도도도도도도 계속 표현할 것 같은데요. 우리 2239번님 문자 보실래요? 네, 채연이 오늘 뿌까머리 너무 귀여워요. 미용실 갔다 온 머리. 네. 샵에도 갔다 네. 왔어요, 그죠? 그러면 4104번님 문자가 허쉬러쉬에서 MZ세대 뱀파이어를 표현한 거라고 하셨는데 채연이 생각하는 그냥 뱀파이어와 MZ세대 뱀파이어 차이는 뭔지 궁금해요. 그냥 뱀파이어는 어떻게 보면 좀 오싹하고 좀 섬뜩한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무섭다. 네. MZ세대 뱀파이어는 조금 엉뚱하고 좀 통통 튀는 것 같아요. 그쵸 그쵸. 왜냐면 컨셉이 324살 먹은 뱀파이어 맞나요? 네. 이거는 뭐 어떤 차이가 있어요? 아 근데 할머니라는 느낌이 전혀 안 들잖아요. 근데 십자가도 그렇고 마늘도 마늘도 잘 먹어요. 아 뱀파이어인데 네. 원래 뱀파이어는 마늘 갖다 주면 막 놀라곤한데 네. 그런 걸 다 극복한 뱀파이어. 할로윈 분장이네요 그러면. 그렇군요. 아니, 굉장히 좀 귀여운 네. 뱀파이어인데 자 그리고 또 다시 백호 씨는 이번 앨범에 노래 작사 작곡에 참여를 하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못하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요. 기상 캐스터도 잘하고 홈쇼핑도 네. 잘하고 작사 작곡까지 다 하시고 제가 이제 활동하면서 잘하는 거를 하나씩 이제 늘려가고 싶어요. 약간 이제 포텐이 터지고 있는 건가요? 뭐 조금씩 터지고 있는 식인 것 같기도 하고 네. 아니 근데 뭐 그러려고 프로듀싱까지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네네네. 야 정말 아까 우리 올라운드라고 소개했는데 혹시 네. 이거 뭐 제작진이 질문해 보라고 한 거예요. 제가 궁금해서 그런 거 아니고 네. 저를 혹시 프로듀싱할 생각은 있으신가요? 앞으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 근데 되게 큰 장점이 있다고 제가
네 생각을 무슨, 하고 있어요. 무슨 장점이요? 고음을 너무 편하게 내시잖아요. 아, 그럼요. 네, 네 그래서 뭔가 남들이 쉽게 낼 수 없는 고음을 활용해서 멋있는 곡을 또 이제 잘 만들어내면 좋지 않을까. 사랑비가 내려와. 우와. 우와. 아침 8시 17분에 지금 그니까요. 네, 고음을 좀 잘 활용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네네네. 네. 생각하겠습니다. 네. 크리스마스 앨범을 낼 계획이었는데 지금 좀 빠듯한가요? 10월 중순에 들어가면. 아 다행히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제가. 아, 네. 두 번 거절당한 거죠. 다시 그럼 채은 씨로 들어갈 거예요. 네. 채은 씨는 머리카락 한올한올까지 춤을 춘다라고 할 정도로 춤을 빼놓을 수 없잖아요. 맞아요, 아까 맞아요. 뭐 더더더더더더더더 다 쪼개고 춤을 잘 추잖아요. 네. 이번 앨범 안무 부분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셨다고 들었어요. 아, 네, 맞아요. 이번 노래에 그럼 댄스 포인트가 있나요? 뱀파이어 관련된 댄스 포인트가 많은데요. 그 중에 하나는 윗송곳니 댄스. 윗송곳니 댄스. 네. 어떻게? 이렇게 양손으로 해 가지고 네, 이렇게 되면은 윗송곳니 댄스가 됩니다. 노래는 그때 어떤 부분이에요? 미쳐갔다 아 또도도. 미쳐갔다 또도도도. 아, 또도도도. 아. 자, 좋아요, 좋아요. 이렇게 와, 댄스 포인트 안무까지 다 짚어보고 있는데 그럼 여기서 여러분 퀴즈 나갑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잘 들으시면 알 거예요. 백호 씨와 채연 씨가 같은 날 솔로 데뷔를 했다고 했죠. 두 분이 솔로 데뷔를 한 날은 몇 월 며칠일까요? 정확하게 보내주셔야 됩니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골라는 무료고요. 자, 아까 앞에서 계속 얘기했으니까 쉽겠죠. 모르시면 검색해 주시고요. 몇 분 뽑아서 100상 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답 많이 보내주시고 노래 들으면서 3부 마치고 4부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백호의 이번에 노래가 제목이 No Rules입니다. No Rules. 규칙이 없어? 없습니다. 규칙 그럴 수 있어. No Rules 들으시고요. 4부도 기대해 주세요. Stay tuned and don't go anywhere. 아침에 Power FM 어때? 기분 좋게 김영철과 함께 해줄래? 괜히 아침을 선물할게 baby don't worry yeah. Power FM good for you 솔로로 데뷔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두 분 백호, 채연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백호 씨의 No Rules를 들으면서 3부를 아까 마무리했는데 감상평들이 쭉 도착했는데 요 감상평은 우리 또 채연 양이 또 읽어주면 좋겠네요. 네. 3306번님이 우리 백호 못하는 걸 못한다고요? 이번 앱솔루트 제로 완전 명반 명곡들로 가득 차 있어요. 모두 한 번씩 들어보세요. 음악의 아버지 백호 백크 화이팅. 아, 음악의 아버지 백호 백크 바흐. 음악의 바흐를 네. 백호를 이렇게 오 네. 센스쟁이 감사합니다. 3406번님 진짜 못하는 걸 못한다. 와. 그리고 3458번님 네 백호씨 노래 굉장히 매력있네요. 대박나길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칭찬 문자들 쭉쭉 쏟아지고 있어요. 네. 진짜 못하는 걸 못한다. 네. 아, 그러니까 못하는 거를 보여드리기 힘들죠. 그렇죠. 네, 왜냐면 이를테면 요리도 잘하시나요? 요리 좋아해요. 아, 네. 다 잘하겠네 진짜. 자 그럼 이제 3부 끝에 드린 퀴즈 정답 확인할 텐데 백호 씨와 채연 씨가 솔로 데뷔한 날은 몇 월 며칠인지 맞히는 문제였죠. 네. 자 백호 씨 정답은요? 자 정답은 10월 그리고 12일입니다. 네 10월 12일 정답 문자 쭉쭉 볼게요. 7125번님이 정답은 10월 12일이요. 오디션 프로그램 때부터 진짜 팬이었어요. 두 분 다 솔로 앨범 화이팅! 이러고 보내주셨어요. 자 백정환님을 이 문자를 채연 씨가 소화할 수 있을까요? 10월 12일 도도도 대박나라 경상도 함경도 전라도 제주도도도 네 도도도 도도도 또 도도도 첫 음이 어떻게 되죠? 아까 도도도 도 미쳐갔다 아 도도도 도도도 도도 도도 경상 도도 도도 함경 도도 도도 전라도 도도 제주도 너무 과했어요. 모스부호 같은데요. 사인을 보내 시그널 보내 네 이 아라님이
네, 10월 12일 얼마나 기다렸게요. 백호군 앨범 주문했어요. 노를즈도 좋지만 다른 곡들도 다 너무 좋네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노를즈 다음에 두 번째 밀고 싶은 노래는? 뭐 노래가 너무 좋아가지고 다 사실 두 번째 뭐 할까? 럿번? 럿번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네, 그 노래도 좋으니까. 럿번 어떻게 해요? 하이라이트 부분? 뭐였더라? 3, 2, 1. 생각이 잘 안 나는데? 탈락. 뭐였더라? 노래 듣게끔 하려고 유도하는데요. 네, 들어주세요. 그리고 신연미님이 정답 10월 12일 수능이 얼마 안 남았는데 수능 금지송 두 곡 탄생인가요? 바로 제 플레이리스트에 추가했어요. 지금 도도도도 만만치 않아요 지금. 근데 제가 챌린지 찍으면서 노래 듣고 같이 했는데 노래 흘러나올 때마다 그 도도도 계속 듣게 돼요. 진짜 제대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죠? 잠시 또 준비하고 있으니까 정답 맞춰주신 분들께 백화점 상품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보니까 여러분 10월 10일에 두 분과 인연 있는 분들이 같이 또 컴백을 했더라고요. 아, 네, 맞아요. 예, 또 누가 데뷔했죠? 알고 있나요? 그 박지훈님. 아, 네네네네. 선배님과 그리고 은비 언니. 예, 네. 박지훈, 고은비 씨도 또 10월 10일에 데뷔를 했는데 솔로 어때요? 뭐 솔로 응원 다 해주셨나요? 확실히 이제 대기실에서 만나면은 반갑고. 그 약간 묘한 게 있죠. 그 있어요, 대기실에서.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룹 활동을 하다가 혼자 데뷔하는 거라서 이제 좀 심심했는데. 뭐 그냥 괜히 만나면은 좀 든든하기도 하고 좀 그런 느낌이 있죠. 지금 그룹 활동하다든지 솔로 얘기를 하셨는데 백호 씨는 뉴이스트 멤버들이 응원 영상을 보내줬다면서요. 아, 맞아요. 발매하는 날. 그걸 보고 눈물을 흘리셨다고 하는데. 네, 맞아요. 원래 눈물이 좀 많은 편인가요? 원래 잘 울어요. 원래 약간 뭐 영화 드라마 보면은 울고 뭐 잘하면은 진짜 몰입을 잘하면 공익 광고 보고도 가끔 눈물이 나고 그럴 때도 있어요. 네. 날씨 보고 눈물을 흘린 적은 너무 화창한 날, 쨍한 날 이렇게 그건 보다가, 없죠. 그 정도까지. 아니, 태양 계속 보다 보면 눈물 나올 때 있거든요. 네. 아니, 그래서 사진 보니까 눈물을 이렇게 닦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뭐 특별한 분들이 이제 메시지를 보내줬다 해서 예상을 했거든요. 뭔가 멤버들이 보냈을 것 같다라고 예상은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멤버들 얼굴 보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어떤 단어에? 백호야 이런 단어였어요? 아니면 그냥 얼굴이 나오자마자였어요. 그럴 때 있어요, 그죠? 네. 그리고 우리 채연 씨도 아이즈원 멤버들이 응원을 많이 해줬나요? 네, 저는 아이즈원 단톡방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제 솔로 데뷔 사실을 이렇게 알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1년 6개월 만이고. 네, 근데 모두가 다 자기 일처럼 너무 응원을 많이 해줘가지고 정말 큰 힘이 됐어요. 그리고 또 우리 뭐 아이즈원 멤버들도 있지만 동생 네. 있지. 네네네네. 채령. 네. 뭐 매일 연락하는 사이겠지만. 네. 매일 연락해요? 네, 진짜 매일 연락이 오고 매일 모니터링 해주고. 오, 진짜요? 네, 항상 이렇게 마지막에 언니 조금 더 밝게 웃었으면 좋겠어라든지. 아, 또 웃으신가요? 현실적인 그런 조언들 많이. 언니 안 웃어? 웃어? 우린 채령하면 그냥 왜 웃어? 웃어? 네. 밖에 생각이 나서 네. 언니가 언니를 웃으라고. 아, 이게 또 그렇게 연결이 되죠. 그렇죠. 어떻게든 연결이 되죠. 아니, 두 분 다 솔로로 데뷔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잖아요. 백호 씨는 뉴이스트로 활동하다가 10년 만에 솔로고 아까도 맞습니다. 얘기 들었더니 뭐 거의 딱 10년 차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채연 씨는 아이즈원 이후 1년 6개월 만에 첫 솔로 데뷔고. 야, 이 질문 많이 듣겠지만 그룹 활동과 솔로 활동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던가요? 가장 큰 차이점 일단 대기실 조금 넓고 대기실 넓고 네. 그리고 뭔가 밥 먹을 때 메뉴 이제 상의하지 않고 약간 솔직히 폭이 굉장히 넓고 네. 아, 뭐 약간 단체를 할 때 좀 아니 맞춰줘야 될 때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일부러 좀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그쵸? 차이점 많죠. 뭐 있죠. 뭐 노래할 때도 확실히 다르고 뭐 그런 거 있는데 좀 알아듣기 편하시라고 좀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대기실에서 아까 넓다고 했지만 좀 심심하고. 그 심심해요. 네. 심심해요. 저는 일단 그 파트가 있다가 지금 모든 곡을 제가 혼자 다 녹음을 해야 하고 일단 저는 음악방송에서 엔딩 잡힐 때 그게 너무 어색하더라고요. 네. 옛날에는 안 잡히기도 했고 잡히면 딱 한번 하면 되는데 이제 매번 해야 되니까. 네, 매번. 그리고 다 저를 이제 찍고 있으니까 긴장을 안 놓칠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각 방송사마다 좀 다르게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좀 똑같이 하기도 그렇고 달라요. 예, 다 달라야 조금씩 되니까. 달라요. 엔딩에 대해서 약간 좀 기분 좋은 스트레스. 네. 오늘 어떻게 하지 이런 거. 맞아요, 얘기네요. 맞아요.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 채연 씨 노래 안 들어볼 수 없죠. 더더더더더더더더 들어야 되죠. 어떤 노래 듣는 동안 두 분에게 궁금한 것들도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골리안 무료. 노래 제목이 채연 양 뭐죠? 허쉬 러쉬입니다. 허쉬 러쉬 뮤직 스타트. 막이 오른 뒤 멈추지 않을 stop. 시작된 내 맘에 빛이 가득가득해 더 숨가쁘가쁘게. 김혜님이 더더더더더 귀에 속속 남아요. 주변에 노래 널리 널리 알려줄게요. 이랬습니다. 영어가 understand도 많이 들어가고 더더더 말고도 또 기억나는 파트가 여러분 많으니까. 네. 들어주시고 hush rush. hush rush 맞죠? 네. 네. 1550번님 문자. 아침부터 라디오에서 채연님 목소리를 듣다니 요즘 영상 올라오는 거 다 보고 있어요. 귀여운 뱀파이어 화이팅!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자, 귀여운 뱀파이어 그리고 우리 백호 씨, 본명은 강동호 씨. 네, 맞습니다. 네. 이쯤에서 이제 코너 속의 코너로 한번 들어가 볼 텐데 두 분이 가요계 선후배죠 사실은. 네네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엄청 막 진짜 막 기깔날 정도로 그렇게 친하진 않잖아요. 거의 뭐 대화를 그렇게 많이 하진 않죠. 그냥 그치만, 형식적으로 만나면 그쵸? 안녕하세요 뭐 그냥 이렇게. 네, 안녕하세요. 근데 이번에 컴백 동기인데 네. 솔로 동기인 두 분이 이 시간을 통해서 더 친해지길 바라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백호와 채연 친해지기 바라. 네, 두 분에게 번갈아 가면서 짧게 서로에 관한 퀴즈를 드릴 건데요. 네. 제가 하나 둘 셋하고 외치면 정답을 말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냥 맞히면 섭섭하죠, 그렇죠? 네.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아서 청취자분들에게 드리는 백화점 상품권이 걸려 있습니다. 두 분이 맞힌 질문 개수 곱하기 5를 해서 철가루들에게 백상을 드릴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두 분이 총 네 문제를 맞히면은 4 곱하기 5 해서 몇 분이죠? 백호 20. 그렇죠. 20명. 20분에게 네. 백화점 상품을 네. 쏘도록 하겠습니다. 둘이 서로 많이 알아 그랬더니 오늘 두 분 막 서로 좀 검색하고 오셨죠. 네. 저는 네. 나무위키요. 저도 2000년생에 1월 11일 네, 태어나셨고 AP형. 네, AP형. 과연 그런 게 있을까요? 네. 자, 먼저 백호식의 문제 나갑니다. 채연 씨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고구마 대 건포도. 하나, 둘, 셋. 고구마? 다행이다. 자, 채연 씨, 백호 씨가 요즘 푹 빠진 운동은 골프 대 테니스. 하나, 둘, 셋. 테니스? 백호 씨, 네. 채연 씨가 스트릿 우먼 파이터의 이 크루로 참여했습니다. 라치카 대 원트. 하나, 둘, 셋. 원트. 자, 그리고 채연 씨, 백호 씨가 첫 스페셜 DJ를 맡았던 프로그램은 텐텐 클럽 대 영 스트리트. 하나, 둘, 셋. 영 스트리트. 자, 백호 씨, 채연 네? 씨는 알아주는 땡땡 부자라고 하는데 인맥 부자 대 가방 부자. 하나, 둘, 셋. 가방? 아, 저 인맥? 인맥. 채연 씨, 백호 씨의 첫 댄스 챌린지 영상은 이분과 찍은 걸 올리셨다고. 누굴까요? 팬클럽 도노 대 김영철. 하나, 둘, 셋. 도노? 맞아요. 도로 들어가는 다 하네요. 도노. 네. 두 분이 합쳐서 그래서 다섯 개를 맞추셨습니다. 여기에 곱하기 5를 하면 얼마나 되죠? 5 곱하기 25. 25. 채연 급해가지고 525. 그냥 25로 하면 틀릴 수 있어서 525. 네. 25분에게 백화점 상품권 쏘겠습니다. 야, 중요한 건 백호 씨는 세 문제 다 맞췄어요. 그러니까요. 30분 이렇게 들을 수 있습니다. 아니, 고구마를 좋아해요? 저요? 네. 오늘도 가방에 고구마 말랭이 갖고 왔어요. 고구마 말랭이를 챙겨다녀요? 고구마 말랭이를 좋아하는군요. 네. 건포도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너무 싫어요. 그건 또 싫어하고? 네. 아니, 두 분 다 음식에 진심인 편인 것 같은데 요리도 잘하시죠? 아까 좋아한다고 했고, 채연은? 네. 저는 요리도 좀 하는 편인 것 같아요. 하는 편이에요? 네. 그러면 자, 혜미님이 질문해 주셨습니다. 백호 씨가 계절마다 팬들에게 제철 음식을 추천해 주는데 네. 최근에 먹은 가을 제철 음식은요? 이게 사실 활동 중에는 잘 먹질 못해요. 그래가지고 잘 못 먹은 것 같은데 이제 활동 끝나자마자 전어를 꼭 먹으려고 생각을 하고 전어니까. 있어요. 네네네. 그리고 좀 있으면 굴도 나오잖아요. 그쵸. 네, 그런 해산물들을 좋아해가지고 꼭 먹으러 가려고 약간 생각하고 있었어요. 굴 시즌이 오고 있네요. 10월 네, 딱 네. 11월부터는 거의 그죠. 네네네. 그러면은 채연 형은 잘하는 음식이? 네? 잘하는 음식이요? 저는 김치찌개.
김치찌개? 아, 이거 ASMR. ASMR 하는 건가요? 나 말하면 안 되는 거지. 무슨 브랜드인가 있어요? 김치찌개라는 브랜드가 있나? 왜 이러지? 오! 25. 그러면 제철 음식을 좋아하는 우리 백고 오늘 네. 청취자분 우리 철가루들에게 전매추 해준다면? 아 점심은 뭐 이제 일하는 와중에 바쁘게 드셔야 되니까 덮밥 종류로 덮밥. 드시면은 맛있을 것 같습니다. 덮밥 좋고. 네. 최현영은 점심 매추 전매추. 수제비. 수제비 다 ASMR로. 수제비. 수제비도 맛있게 되고 그죠. 예. 아까 그래도 또 골프 얘기했죠. 백호 씨가 지금 빠진 골프 네. 어느 정도로 쳤어요? 저 이제 1년 조금 넘게 쳤는데 너무 재밌게 치고 있어요. 오, 네. 1년 넘게. 그럼 필드 경기를 나가본 적이 있나요? 네네네. 지금 계속. 네 시간 나면은 시간 나면 네 가고 있어요. 아니 백호 씨 딱 봐도 지금 몸이 딱 좋아 보이죠, 그죠? 네. 네. 운동을 꾸준히 하시는 거예요? 매일 매일 해요. 골프 외에도 웨이트를 일단 매일 매일 하고요. 아, 그 네. 오운완이라고 하는 그거를 늘 꾸준히 실천하겠네요. 네. 네. 오운완은 무슨 약자죠, 채연? 오운완? 오운완. 오운완 오늘도 운동 완료. 오. 아, 예. 왜 자꾸 놀리고 싶지? 그러니까 알고 있는데. 그래서 남가님이 이런 질문 주셨네요. 노를 좀 유비해서 샤워 신으로 시작을 하는데 실제 샤워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머리, 몸, 양치, 얼굴 순서 알려주세요. 머리, 몸, 양치, 얼굴. 네, 일단 양치하고요. 음흠. 그리고 머리 감고 트리트먼트 바르고 바디워시 하고 그리고 양치를 안 하시는군요. 아니 양치부터 하고. 아 양치부터 아 한다. 네, 양치부터 하고 머리 감고 트리트먼트 발라놓고 바디워시 하고 그리고 다 씻어내고 폼클렌징으로 마무리. 마무리 아 얼굴이 네. 마무리군요. 오 최연양은 그러면 샤워 순서가 어떻게 돼요? 저도 양치하고 저는 근데 얼굴을 먼저 씻고 머리 하고 트리트먼트 하고 바디. 오 나랑 와 똑같아요. 목질 맞추려고 내가 아까 나도 아까 양치하고 그죠. 네. 그 다음에 세수를 하고 네. 머리 감고 마지막에 이렇게 샤워를 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이게 아까 뭐 신 이런 게 있긴 있었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아까 뭐 골프 얘기했지만 우리 채연 씨도 사실 관리를 엄청 잘하실 것 같은데 좋아하는 운동이 따로 있나요? 저는 운동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약간, 안무 하는 거는 좋아하지만. 네, 근데 약간 의무적으로 좀 하는 게 있어요. 어떤 거? 그 복근 운동을. 좀 그래도 습관적으로 하려고. 아 우리 뭐 플랭크? 플랭크도 진짜 못하는데 하긴 해요. 네. 아 하기는 해요? 네. 근데 딱 운동 취미를 하는데 네. 그냥 운동을 안 좋아하는 거라 또 느껴지고 네. 못함도 느껴졌죠. 네 맞아요 맞아요. 의욕이 네. 네. 그죠. 이 질문을 넘겼습니다. 진짜 약간 정도로. 해야 돼서 하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선배님 저 운동은 잘해요. 아 다른 운동 뭐 잘하는데요? 구기 종목? 달리기? 달리기. 아니 왜 이렇게 민첩하니까 네네네. 뛰는 걸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스우파에서 보면 엄청난 댄스를 보여주면서 한 단계 성장했잖아요. 우리 주한님께 이런 질문을 해주셨네요. 주한님이 채연님은 다른 사람의 춤을 눈으로 보기만 해도 스르르 익혀지나요? 보통 댄스 커버할 때 연습을 어느 정도 하세요? 오, 빨라요. 진짜 빨라요. 제가 같이 해봤었잖아요. 네. 아, 아니에요? 채연 씨가 다양한 댄스 커버를 했고요. 특히 최근에 뉴진스의 하이보이 커버가 대단 인기였잖아요. 아, 네. 그거 진짜 얼마나 연습했어요? 그거는 이제 그날 한 15분 15분? 와. 왜냐면 후렴 부분만이어가지고 그래도 저는 사실 챌린지 찍다가 제가 틀려가지고 제 거 챌린지 찍는데 본인 걸 틀렸어요? 제가 틀려가지고 죄송한데 한 번만 다시 해주세요. 그러니까 진짜 빨리 외우세요. 네. 그러니까 네. 그럼 백호는 노래와 댄스 중 어떤 걸 더 선호하는 편? 저 뭐 노래를 더 선호하는 것 같아요. 노래를 네. 해보고 싶은 그럼 커버곡이 있나요? 커버곡이요? 응. 뭐 사실 저는 듣고 싶은 곡이 있으면은 그 곡을 커버를 해드리고 싶어요. 네. 아 듣고 싶은 노래겠다면 우리 청취자분들이 원하겠다면 여러분 한번 어떤 노래 커버가 어울리는지 샵1077 짧은 문자 10원 긴 문자 100원 권리와 무료니까 주시고요. 김혜민님이 백호님 채연님 목소리가 너무 좋으시네요. 감사합니다. 부드럽고 그리고 상콤하고 예. 아까 막 김치찌개 때 그때 네. 자 그리고 백호 씨네 DJ 처음 했을 때 기억나나요? 기억나요. 어디였죠? 영스트리트
오, 네, 연습들을 했었고 제가 스페셜 DJ를, 일주일 정도 했었어요. 네. 지금 웬디 하고 있을 그때? 네, 아 웬디 씨가 하기 전에. 하기 전에. 네네네네. 하게 데뷔 10년 차예요 진짜. 어제 데뷔한 분이 아닙니다. 그러면 채연 씨는 만약 라디오 DJ를 한다면 몇 시 프로그램 하고 싶어요? 저는 약간 제가 얘기하면 다른 사람들이 좀 잘 졸거든요. 어, 어. 그래서 약간 밤에. 밤 시간에 올려 아까 네, ASMR 때 딱 들었는데 12시, 1시, 2시. 네. 11시? 아 정확하다. 아, 네. 11시? 네. 두 분 다 진짜 솔로 앨범도 그렇고 진짜 새로운 거에 도전을 많이 하시는데 다음에 도전하고 싶은 분야가 있다면 오늘 뭐 진짜 기상캐스터 했고 홈쇼핑 다 있습니다. 또 어떤 게 있지? 연기도 있잖아 드라마, 영화, 아, 뮤지컬. 맞아요. 뭐 진짜 약간 뮤지컬을 제가 했었는데 어. 또 기회가 된다면 하고 싶고 뮤지컬 네 그리고 요새 예능 촬영을 조금씩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또 너무 재밌는 것 같아가지고 오늘 감으로는 충분히 뭐 예능도 너무너무 잘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네 기회가 있는 대로 좀 많이 네, 네 해보고 싶습니다. 예능감이 아까 좋아서 프로듀싱을 어떻게든 살짝 연말이 바쁘다 그러잖아요. 채연은 뭐 하고 싶어요 앞으로? 저는 다시 데뷔한 지 지금 한 7일 8일 정도밖에 안 돼서 제 일을 열심히 알겠습니다. 지금 새로운 부러진 게 맞아요. 네, 진짜 네. 네, 시간도 11시 정확하고요. 네, 딱 부러졌어요 아주 네. 세현 형이. 자 벌써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 일단 우리 문자 소개되신 분들 백화점에서 한 번 쭉 보내드리고 선곡표 나중에 꼭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분 가시지 마세요. 광고 듣고 올게요. 이경호님이 다음번에 또 한 번 꼭 나와주세요. 한 시간은 너무 짧아요. 저도 그렇게 느낍니다. 네. 네. 다음 이제 따로따로 나와줘도 너무 좋고요. 네. 좋죠. 네. 친해지면 다음에 또 같이 나와주셔도 되고. 네네네. 네. 오늘 어떠셨어요? 즐거우셨어요? 네, 너무 즐거웠고 너무 잘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김치찌개. 네. 11시. 같이 음악 작업 안 해. 네. 정말 즐겁고요. 네, 저도 아니, 너무 진짜, 재밌었어요. 그럼요. 네. 10월 10일에 데뷔한 우리 백호, 채연 진짜 솔로 활동 계속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No Rules 그리고 Hush Rush. 네. 네. 자 그러면 끝 인사 우리 함께하면서 헤어질까요? 두 분 오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오픈 업 지칠 때는 채연 업 영철이랑 백호랑 채연이는 이제 샤로 에러 에러 에러